거친 야생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 가진 것을 다 활용해 물고기를 잡는 것부터. 바지를 지금 잡은 거예요, 바지를? 그럼요, 바지로. 살기 위해 그리고 먹기 위해 거친 파도 속을 뚫어야 했고, 매서운 추위 속에서 눈물까지 보이며 건장한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자연과의 사투 생존. 이것은 오직 남자들만의 전유물일까? 하지만 오늘 찾아간 생존의 달인은? 안녕하세요. 네, 그 강민아 씨 맞으세요? 네. 아름다운 실루엣 속 우아한 멜로디. 대학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현재 유치원 교사로 재직 중이라는 천생 여자의 모습. 네, 바이올린 잘하시는데요? 네, 바이올린은 뭐 생존을 더 잘해요. 네? 생존을 더 잘해요. 생존의 여전사가 나타났다. 야생에서 180도 변하는 그녀. 기존의 생존 달인들만큼 강인한 체력, 그리고 남다른 아이디어로 선보인 고난이도 기술. 남자만이 할 수 있다는 편견은 버려라. 여자에게 가능한 생존 기술들까지 확실하게 섭렵하고 있다는데, 온 산을 누비고 다니는 생존계의 여전사, 그녀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거친 남자들 세계의 도전장을 낸 생존의 달인을 만나러 간 제작진. 방금 만난 제작진을 데리고 다짜고짜 베란다로 향하는데요. 오, 야, 이게 뭐예요? 베란다 곳곳에서 발견되는 생존을 위한 장비들. 그리고 보여줄 게 있다며 뭔가를 만드는 강민아 달인. 칼로 나물 깎는 모습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한데요. 스피커 만들고 있어요. 스피커요? 네. 적당하게 구멍을 파낸 후. 스피커 치고는 소리가 좀 작은 듯한데, 여기에 불을 사용해 대나무를 단단하게 코팅시켜줍니다. 소리를 증폭해서 멀리까지 소리를 내보내서 위급한 상황에 내가 여기 있는 거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요. 보통 음악 소리가 이렇잖아요. 보통 소리를 5배 이상으로 키울 수 있다는 대나무 스피커. 소리가 엄청 커졌습니다. 소리의 울림을 이용한 일종의 구조 신호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데요. 대나무 통이 진동을 하면서 공명이 생겨서 소리가 더 증폭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극한의 상황에 빠졌을 때 물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물을 마시고 또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럼 물을 담을 곳이 필요한데 그릇이 없잖아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타킹을 신던 걸 벗어서 물주머니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요? 네. 설마?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이런 모습이죠? 당연한 거죠, 이렇게 새는 게. 그렇죠. 네. 립밤만 있으면 방수가 되는 물주머니를 만들 수가 있어요. 방수가 된다고요? 네. 입술을 보호하기 바르는 립밤을 스타킹에 겹겹이 발라주는데요. 검증의 시간 물을 부어줍니다. 과연? 오오오. 립밤이 스타킹의 미세한 구멍들을 채우면서 방수 주머니로 대변신. 이게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수천이 돼서 물주머니를 만들 수가 있어요. 직업이 지금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음악 하고 있어요. 아, 전공은 바이올린이고요. 지금 아이들 가르치는 일 하고 있어요. 촬영을 진행하던 중 달인이 갖고 나온 수박. 아유,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바이올린 줄을 끊어버립니다. 바이올린 줄인데요. 이걸로 수박을 잘라보겠습니다. 한번 잡아주세요. 순간순간마다 깜짝 놀랄만한 여전사의 모습을 약속한 달인답게 단단한 수박을 바이올린 줄로 자른다는데, 달인의 손이 한번 감긴 부분은 깔끔하게 잘리는 모습. 바이올린 줄의 얇고 강한 성질을 이용한 실용성 많은 생존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게 없을 경우에는 튼튼한 실로 하시면 돼요. 주방에서 뭔가를 꺼내드는 달인. 이걸로 불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이걸로요? 네. 옥상으로 향하는 달인의 뒷모습 기대됩니다. 보통 분들은 불 붙일 때 계속 손으로 이렇게 들고 계시잖아요. 지난 혹한기 생존편에서 불을 구하기 위해 김정도 달인은 얼음으로 불을, 이창윤 달인은 현대 드릴러 피나는 노력을 거듭해야 했는데요. 안 들고 있어도 돼요. 그럼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시면 해가 저쪽에 떠 있어요. 이 냄비 뚜껑을요, 이렇게 옷걸이 위에, 건조대 위에 올릴 건데, 자연에서는 나뭇가지나 바위 사이에 이렇게 얹어놔도 돼요. 이 냄비 뚜껑으로 불을 피운다고요? 어떻게? 이 상태에서는 빛이 포커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물을 부어줘야 돼요.